현대차가 28일 대전 카이스트 학술문화관에서 현대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무, 현대상용 디자인실 실장 하학수 상무, 로보틱스랩 현동진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 퓨처 모빌리티 상수쿠 상용차 1인 교통수단 부문 대상을 받았다.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카 HDC 1 넵튠 즈쿠오 빌트인 이스쿠터로 이권왕을 달성한 현대차는 미래 사회에 유용한 교통기술,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퓨처 모빌리티상 퓨처 모빌리티 어브 더 이어 즈쿠오는 세 가지 부문 승용차 상용차 1인 교통수단에서 세계 최초로 콘셉트카를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독일카 매거진 게오르크카처, 영국 BBC 탑기어 매거진 찰리 터너 등 총 11개국 자동차 전문 기자 16명이 71종 이 콘셉트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2019 북미 상용 전시회 스쿠오에서 첫 선을 보인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카 HDC 1 넵튠 스쿠오는 20세기 초 기계 기술이 발전을 상징하는 기관차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콘셉트카로 미래 친환경 상용차 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무공의 친환경 상용차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수소 에너지를 물류 배송에 접목한 최초의 콘셉트카라는 점이 심사위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현대차가 2017 CES의 아이오닉 스쿠터 콘셉트로 최초 선보였던 빌트인 이스쿠터는 향후 출시될 신차에 선택 사양으로 탑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동 스쿠터가 차량에 탑재되면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해 자동으로 충전되고 사용자는 목적지에서 충전된 전동 스쿠터를 꺼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높은 완성도와 함께 자사 전기차 옵션 사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현대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무는 넵튠은 차세대 수소 전기차의 위상과 기술을 보여주는 앰버서더와 같은 콘셉트카다.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사업의 리더로서 제시하는 비전과 고객 가치를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담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로보틱스랩 현동진 실장은 빌트인 이스쿠터는 휴대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 개인 소유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급격한 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고객 중심의 중장기 혁신 계획인 2025 전략을 공개했다.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스쿠오가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스쿠오, 2대 사업 구조로 전환, 각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상호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3대 전동차 제조기업으로 도약하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서도 수익 창출이. 퓨처 모빌리티 상 즈쿠오 승용차 상용차 1인 교통수단 2019년 수상작으로는 2019년 볼보 360C 도요타의 팔레트 도요타 컨셉트 아이워크가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혼다의 현대차 HDC 6 넵튠 현대 이스쿠터가 차지했다.